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이택수의 여론 읽기. 이택수의 여론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먼저 재보선 지역 여론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관악을부터 가보죠. 네.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궁금한데요. 네. 여전히 오신환 후보가 앞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2일 공표 보도 마지막 할 수 있는 기일이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저희가 각 지역구별로 500명씩 조사를 했는데 네. 관악을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오차범위의 초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선두를 지키긴 했습니다만 33.9%였고요. 네.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29.8%로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한 조사보다 많이 약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아주 근소한 차이죠. 1.7%포인트 차이지만 새정치 정태 후보가 3위로 소폭 물러난 그런 양상을 나타냈는데 아무튼 1, 2, 3위가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지금 뭐 크게는 5%에서 한 2, 3% 뭐 이 중간에서 지금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1위도 누가 될지 네.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반 흐름보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네요. 오신환 후보가 네. 좀 많이 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정태 후보가 2위로 많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그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다른 지역도 그렇고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가 네. 관악을 지역에는 최근에 그 예비 후보였던 김희철 전 예비 후보가 정태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친노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정치 후보한테 좀 악재를 가하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무소속 정동영 후보 쪽으로 좀 지지율이 예,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물론 이제 저희 조사와는 좀 다르게 정태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오차 범위 내 지금 접전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블랙박스 기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후보가 1위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2위, 3위를 다투고 있는 지금 야권 후보들이 누가 2위 후보로 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관악을의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네. 투표를 어떻게 또 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접전 양상인데요.
네. 관악을의 정당 지지율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새누리당이 37.9%고요. 새정치연합이 29.7%. 네. 대략 한 8%포인트가량 비춰져 있고, 네. 정의당이 6.6%, 또 기타 정당이 7.4%, 지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18.4%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정당이 없다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인데요. 네. 자, 이게 앞으로 지금 4.29 재보선까지 닷새 정도 남아있는데 여론조사 공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관악을도 이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네. 광주 서울 지역으로 가보죠. 그동안 네.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조영택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를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조사를 보니까 혼전 양상이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천정배 후보가 대략 한 5 내지 10%포인트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초반에 있었고 네. 또 심지어는 10%포인트 이상 천정배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36.1에 37.9 천정배 후보가 1.7%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하는 오차범위의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만 본다면 조용택 후보는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됐고 천정배 후보는 리드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조남일 후보가 지금 후보 사퇴를 한 것으로 어제 사퇴를 네. 했죠. 네. 네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7.1%를 점유했던 조남일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네. 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을지. 근데 뭐 인터넷에서는 이제 사실상 천정배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많이 해석이 되면서 네, 천정배 그렇죠. 후보가 좀 다시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도 남은 6일, 5일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보선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네. 높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조직된 그런 네. 투표 하시는 유권자분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나이 드신 분들 좀 보수적인 그런 층이 네. 또 투표를 많이 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천정배 후보가 인지도가 높고 또 이제 선수가 이제 훨씬 많았던 후보이기 때문에 네. 50대 이상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 그래요. 차원을 고려한다면 네. 50대에서는 조영택 대 천정배가 30.1대 54.4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60대 이상은 또 이제 반대로 조영택 44.3, 천정배 38.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 지금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까지 보면 아무튼 5, 60대에서는 천정배 후보가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과거 조사들의 결과들이고요. 인지도가 높다는 면에서 네네. 그런 거죠? 네, 상대적으로 2, 30대에서는 조영택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 문제는 예. 네, 투표율이 5, 60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예, 투표율만 고려한다면 천정배 후보가 조금 기대를 할 만하고 네. 다만 정당 지지율 면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광주 지역에서는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윤장현 시장의 득표력 실제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득표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또 조영택 후보가 기대할 만하고요. 지금 이제 소개 아직 안 해드린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9.3%로 생각보다는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네. 있고요. 정의당 강은미 후보가 6%, 그다음에 사퇴했던 조남일 후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7.1%를 나타냈습니다. 네, 의외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는 지지율이 높을 것 같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지도 때문에 50, 60대에서 지지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막 전국 지역의 뭐 전국 단위 선거라면 또 반대 양상일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이쪽이 광주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가 훨씬 높은 천정배 후보가 50대 이상의 상대적으로 네. 물론 60대 이상은 이제 조영태 후보가 높긴 합니다만 20, 30대와 비교하면 천정배 후보가 50대, 60대에서 조금 그나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20대에서는 뭐 상당히 조영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46.5 대 17.9로 네.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문제는 투표율이 20대가 낮다는 점이 좀 네.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당 지지율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새정치연합이 광주 서구을에서는 53.1% 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무당파 21.4%로 대략 5대2 정도로
지금 정당 지지율면에 새정치가 앞서고 있고요. 새누리당 6.7, 정의당 6.8, 또 기타 정당 12.0. 결국에는 지금 정당 지지율 53.1% 새정치 민주연합의 지지율 이 부분을 고려하면 또 조영택 후보의 지금 숨겨진 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까지 보고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선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남 중원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여전히 큰 차이로 정원석 새정치연합 후보를 앞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네 지역 중에 성남 중원구만 오차 범위를 벗어난 리드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46.0%, 새정치연합 정원석 후보가 35.0%, 11%포인트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무소속 김미희 후보가 12.2%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하거나 연대하면 신상진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네요. 네. 근데 지금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여전히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아직까지 변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석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보면 뭐 천정배 후보나 정동용 후보처럼 무소속 후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무소속 후보를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그렇게 무소속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 김미희 후보가 뭐 사퇴할 만한 명분도 없고 사퇴할 만한 의사도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악을 지역하고 뭐 이 성남 중원 쪽하고 일종의 어떤 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설도 있었죠. 근데 사실상 이제 그거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이제 관악을 지역이 워낙 정태호, 정동영 두 후보 간의 지금 접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 지역은 성남 중원만 지금 따로 지금 분리가 돼서 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여전히 이렇게 분열된 채로 가면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 어부지리승이 명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어부지리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성남 중원의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새누리당이 42%, 새정치연합이 28.7%, 그리고 무당파가 16%. 역시 새정치와 무당파 합치면은 새누리당을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 10.2%. 기타 정당이 3.1%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지역인데 인천 서 강화을 지역. 여기도 참 재밌어요. 관심이 가는 지역인데 여야가 접전을 벌이면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손에 땀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이 신동근 새정치연합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안상수 후보가 45.8%고요. 새정치연합의 신동근 후보가 41.7%, 대략 한 4.1%포인트 지금 안상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만 보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새누리당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 투표율입니다. 5, 60대에서 지지가 높은 안상수 후보의 경우에 낮은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힘입어서 지금 이 단순한 지지율 수치보다는 좀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신동근 후보나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막판에 이 접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할 이쪽 검단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이 신동근 후보한테 좀 표를 몰아주면 막판 역전도 가능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꽤 공을 들이고 있는 인천 강화의 사위 이 지금 프레임으로 끝까지 선거를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접전 지역이라서 지금 이 지역도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되죠? 새누리당이 47%, 새정치민주연합이 36%, 11%포인트 차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6%, 무당파가 8.7%. 역시 이쪽도 야당을 다 합치면 새누리당을 좀 여유 있게 이기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4개 지역구 모두 다 원래 3곳이 야권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분열 때문에 지금 단순 수치만 보면 새누리당이 3대 야권 1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야권 단일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예, 선거가 치러지게 된. 그렇죠. 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세정철학과 또 이 무속 후보 간의 단일화 연결도 좀 어려운 예, 상황이고. 예. 아,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구도 자체는 네. 새누리당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초반에 터질 때만 해도, 2대2나 3대1로 야권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새정치연합은 발등이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질 때만 해도 재보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뭐, 한때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아, 이번 재보선 끝났다. 4대0 완패다. 네.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파문은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야권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일단 여당 인사들만 리스트에 명단을 올렸지만 네. 지금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흘러져 나오는 것들이 야당 인사들도 연루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고 네. 또 성완종 전 회장이 사면됐던 시기가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관련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무당파층이 좀 계속 늘어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반사회보다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서 지금 결국에는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딱 좋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토양이 됐기 때문에 야권 무소속 후보들이 조금 약진을 하고 새정치처럼 좀 오르다가 좀 주춤한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 좀 먹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이제 이번 주 여론조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서 이완구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한번 전국이 요동쳤는데 이번 주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좀 회복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화요일 날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좀 더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기준하면 33.3%의 지지율을 보인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화요일 날 이완구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화요일 날 33.2%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시 수요일, 목요일 지금 다시 조금씩 빠진 상황인데요. 뭐 계속 지금 여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두 번 사면 당한 그런 네. 얘기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오르다가 좀 빠지고 새누리당은 지금 화요일에 빠진 상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어제는 약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아무튼 네. 33.3대 28.4 지금 한 5%포인트가량으로 오차 범위 내에 가깝게 지금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한국 갤럽이 주간 집계를 발표했는데, 갤럽 조사도 보니까, 새정치연합이 네. 모처럼 많이 반등해서 좀 선거를 앞두고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서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저희보다는 뭐 좀 큰 폭이긴 합니다만 많이 줄어든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한 전국. 이게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초반에는 정말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네.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성완종 전 회장 특별 사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네. 네. 약간 그 처음에 망했다 분위기보다는 분위기가 네. 조금 반등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물타기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네.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당 바깥에 있는 정동영 혹은 뭐 천정배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야권 단일화 연대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 새누리당은 뭐 그 과정에서 아무튼 당선 가능성이 좀 두석 혹은 세석까지도 지금 더 기대하게 네.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네. 국정수행 지지도는 뭐 조금씩 등락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반등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 뭐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좀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주초에 월요일 날 사퇴 논란이 계속 아주 최극심 이완구 총리 사퇴 논란이요. 네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38.3%로 지난주하고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완구 총리가 결국 사퇴하면서부터는
지지율이 35.8%로 전일 대비 3%포인트가량 빠졌다가, 네. 아, 노무현 정부의 이제 특별 사면 논란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요일날 저점 찍고 수요일부터는 조금씩 반등해서, 네. 수요일날 36.8, 목요일날 38.8로 지난주 수준을 좀 회복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네. 주간 집계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것으로 35%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오늘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난주하고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희는 1%포인트가량 좀 떨어진 네. 그런 양상을 나타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양 조사기관 모두 30%대 지금 중반 혹은 후반 정도로 과거 한 3, 4주 전보다는 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락세인데 이게 뭐 앞으로 볼 때 27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 귀국한 다음에 앞으로의 전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리고 네. 차기 총리 후보를 누굴 내세울지 여기에 네.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의 지지도 이게 달려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4.19 재보궐선거 결과가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2대1의 3대1 틈으로 여당이 이기는 거나 무승부 쪽으로 끝난다면 아무튼 남은 여하튼 선방을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질 거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거나 뭐 이 횡보하기보다는 좀 네.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방금 언급하셨던 후임 총리 인선입니다. 후임 네. 총리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 총리 인선을 하면 항상 지지율은 네. 우리보다 떨어졌거든요. 네. 어느 후보를 총리로 인선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갈릴 텐데 정치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명망가로 하느냐 아니면 행정가로 하느냐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인선 과정에서 또 문제 있는 문제가 많은 그 후보가 인선이 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또 떨어질 수 있고 글쎄요. 그 부분이 가장 네.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총리 인선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네.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 지지도를 한번 보죠. 보니까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이게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아까 계속 뭐 언급했던 부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무튼 특별 사면 논란. 네. 이 부분 이제 뭐 야당에서 물타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조사 결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7.9%였는데 네. 어제 기준하면 25.3%로 소폭 빠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이 여당에서는 또 이 특검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네. 또 수사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평을 내고 네, 역공을 펼쳤죠. 당청 간의 협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이 계속 결집하는 네. 양상이고 아무튼 문재인 대표는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랑 비슷한 13.3%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박원순 시장이 지난주보다는 약간 오른 10.6%로 3위.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도 박원순 시장과 같이 1%포인트가량 약간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빠지니까 그만큼 뭐 2%포인트가량 떨어진 거를 지금 박 시장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반사익을 받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총리 후보의 물망에 오른 분 중에 한 분이죠. 김문수 전 지사. 네. 지난주에 4.6%였는데 이번 어제 조사에서 6.8%까지 2.2%포인트 오르면서 5위로 올라섰고요. 또 지금 충청 대망론이 그 망자가 망할 망자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여권 내 충청 인사들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지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이번 주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5.5%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올라서 지금 6위로 올라섰고요. 또 정몽준 전 대표 4.7%. 홍준표 지사는 뭐 지난주에 좀 빠진 다음에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로 네. 빠진 게 더 빠지진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그 도청에서 출근할 때 기자들 만나면 입을 이제 네, 뭐 닫는다. 하죠.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네. 그 나름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의 이제 자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떨어지는 지지율은 아무튼 지금 어느 정도 막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남경필 지사가 2.9%, 이완구 총리가 1.8%로 지난주에 3.7%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그보다도 네. 더 떨어져서 1.8%로 지난주에 절반 떨어지고 또 이번 주에도 절반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네. 그래서 뭐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조사에 포함시키지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10위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가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완구 총리 지지도 정말 계속 절반씩 계속 쭉쭉 떨어졌는데. 네. 네. 아, 대선 주자 위상이 뭐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사의 표명한 다음에도 지금 그 마무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또 검찰 직원한테 또 연락했다는 네, 의혹이 불거졌죠. 나오면서 지금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생성이 되고 또 대서 특필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고뇌하는 그 모습이 저희 오마이 TV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네. 참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고뇌는 알아주고 예, 국민들의 고뇌는 몰라주는지 답답한 네. 상황인데요. 오늘 이번 주 여론조사 동향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도 리얼미터 조사에 최종 응답자는 1,000명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 낮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